뭐 나는 지금도 한몇번 돌려보기는 했지만 나 스스로도 너무나도 창피하고 그 얘기를 한 것도 있기는 해요. 아, 그 내용 상황에 말하는 술 방법. 먹으면서 이제 아, 했던 거니까. 그런데도 아 근데 나는 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왜냐면 난 그렇게 세 사람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술 먹는 것도 엄청 오래간만이고 그 순간이 난 너무 행복하고 막그 좋았던 것들을 또 이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놨네. 와, 다음에 못 보면 이거 보면 되겠다. 다음에 이제 또 대화 이것도 이제 이야기 소재거리가 되겠다. 거기에 우리들끼리. 진짜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신 거네요, 정말. 그쵸. 예. 이제 아, 그 감독님과 지연 선배하고는 그러니까 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니 나는 내가 그것들을 기록해놓고 내가 간직하면 된다. 아싸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? 살짝 생각을 했는데, 정말요?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뭐다 이제 무조건 또 내가 한다고 하면 다 어떻게든 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찍어 찍어 막 이렇게 다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남긴 나만의 생각에 소중한 6시간의 기록물이지.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를 거야. 우리가 막그 자랑 감독님이 자기가 만든 영상들 자랑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그랬어요.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앞으로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 서로 대해 그냥 계속 그냥 잡담이거든요. 근데 내 편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평생 남은 기억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길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좋았지.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난 찍은 것만으로 아, 난 너무 행복했었던.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우리 일반적인 모습들, 우리 평상시의 모습들이 담긴. 맞아요. 그냥 가볍게 잡담 나누면서 사는 얘기하고 이런 자체가. 그게 너무 카메라 의식 안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나한테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송 편집해서 만들고 뭐 대단하게 한 것보다는 그 순간에 그것 과정들을 나는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나는 아, 충분히 그 데이터의 가치와 카메라 사서 막 이렇게 하길 잘했다 막이 생각 엄청 했죠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. 근데 이게 너무나도 나 개인적으로 치중이 돼 있어서 사실 이것도 사람들에게 비호감일 수도 있으나 근데 이것들을 나는 지켜가면서 일단은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어, 아니,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,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기록에, 그리고 영상의 즐거움,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 전파하면서 그 기록의 소중함을, 아니, 조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죠, 나는.